우리네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대전 대흥동에서 만나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골목 맛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중구 대흥동입니다. 대전의 원도심, 구도심이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신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지만 아직도 죽은 상권이 아니라 활발한 상권이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거든요. 그만큼 맛집들도 많다는 얘기인데 오늘 골목의 맛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여전히 대전 상권의 중심 중 한 곳인 대흥동. 대흥동에는 대전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건축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대전 시민들과 함께한 대흥동 성당. 농산물 검사소, 충청지소였던 곳엔 대전 창작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대전의 중심 대흥동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전에 대전이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건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뭐 여기 카톨릭 문화회관도 뭐 70년 정도 됐고 뭐 앞에 뭐 농수산 철학 건물도 있었는데 거의 근현대 문화관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대전의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곳이네요. 네네. 최근엔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빵집 덕분에 이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밀려드는 사람들 덕분에 인근 상가들 역시 호황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빵집 때문에 상당히 그 내방객들이 한 5배, 6배 늘었고 외식업 쪽이 많이 그 매출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수 활성화에는 상당히 큰 일을 줍니다. 야, 이 앞에 보이시죠? 오늘 다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길게 줄을 쭉 서 있는 모습. 저희가 바로 요즘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전의 그 빵집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저기를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골목을 통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대전의 중심 거리답게 옛 맛을 지켜가는 곳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단 한 가지 메뉴로 30년 넘게 사랑받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시 오픈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손님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예, 손님들께서 좀 일찍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웨이팅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또 오래된 맛집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샤브샤브라는 음식이 흔하지 않은 음식이었고 저희가 또 상추쌈 샤브샤브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식 샤브샤브로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사실 저 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었고 들어와서 먹기도 했는데 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예, 1992년도에 여기 이제 오픈한 이후로 네. 지금 뭐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계속 지금 33년째 이 자리에서 계속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대전 대흥동에 처음 문을 연 맛집. 추억의 맛을 그리워하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원조는 솔직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서로 다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같아서는 상추쌈 샤브샤브를 주력 메뉴로 파는 식당은 저희밖에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K푸드가 되게 열풍이 되게 있고 저는 K샤브샤브의 원조라고 제가 이제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 집의 대표 메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만큼 기억에 남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셨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결국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난임이 됐을 때, 임신이 됐을 때 굉장히 그 입맛이 이렇게 좀 많이 짧고 했었는데 저희 음식이 되게 맛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6살 될 때까지 매주 오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매주 저희 음식을 한 10여 년 드시면은 한 7년 정도 드시면은 힘드실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렇게 오시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11시 간 넘었잖아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요. 확실히 이 집이 소문난 맛집이긴 합니다. 우리도 빨리 주문하죠. 요즘 주문은 키오스크가 대세죠. 메뉴는 역시 점심 특선으로 준비된 상추쌈 샤브샤브와 떡갈비입니다.
주문과 함께 착착 차려지는 샤브샤브 상차림. 기본 반찬에 샤브샤브용 채소와 고기도 준비됐고요. 여기에 먹음직스러운 떡갈비까지 출격 완료! 채소부터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끓으시면 채소 넣으시고 고기 넣으시고 회장님. 그다음에 이 고기 삼각 소스에 이제 상추쌈 올려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점심 특선 상추쌈 샤브 그리고 떡갈비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넣어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비롯한 다양한 채소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소고기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꽃잎들은 쌈이에요. 쌈 안에 밥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칼국수까지 있습니다. 먼저 팔팔 끓고 있는 해물 육수에 시원한 맛을 더해줄 채소들을 넉넉하게 넣고 끓여주는데요. 채소는 많이 먹어도 부담 없어졌습니다. 같이 싸먹을 수 있는 상추 쌈인데요. 이 안에 밥하고 날치 알들까지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년에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상추를 접어가지고 양념한 밥을 얹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싸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고 지금은 주력으로 파는 메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은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상추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꽃술 같은 거 어떤 부분은 그 빨간색 소고기를 딱 올려놔가지고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샤브샤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또 이 명칭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고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살짝 삐끼만 가실 정도로 제대로 우러난 육수에 소고기 살짝 데쳐서 먹는 샤브샤브. 잠깐, 이 집에서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 이 소스 듬뿍 찍어서. 다 맛있는데. 야, 이 소스 매력 있네요. 처음에는 그냥 쌈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쌈장이 아닌데요? 땅콩 소스에다가요. 그 쌈장이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건데 그 땅콩 소스는 살짝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쌈장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그래서 굉장히 크리미하면서 약간 그 쌈장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저희 굉장히 인기 있는 소스예요. 손님들이 드시는 손님들은 뭐 몇 번씩 리필해서 드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불편하고 막 번거로움 없이. 그러니까. 근데 밥도 이게 그냥 밥이 아니라 양념이 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 저 날치 알도 있고. 예쁜 상추쌈에 살짝 데친 고기 얹어 한입 가득 먹어주는 상추쌈 샤브샤브. 고기와 상추쌈, 여기에 소스까지 더해져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깔끔하면서도 담백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육수 좋다. 야, 채소가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육수가 끝내주네요. 그러면 처음에 나온 육수도 이것저것 뭐 넣고 준비를 하는 건가요? 육수는 매일매일 아침에 끓입니다. 왜냐하면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수도 대량으로 끓여내서 조금 끓이는 것보다는 많이 끓이는 게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일매일 끓여내야 됩니다. 뭐? 떡갈비를 보니까 고기를 가른 게 아닌데요? 그럼 여기서 만든 건가?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찌기라고 불리우는 고기를 가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칼로 다져야 돼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야지 식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떡갈비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직접 구워가지고 이제는 상추쌈 샤브샤브를 기본에 이제 기본찬으로 같이 나옵니다. 해서 샤브샤브 그 고기를 같이 얹어 먹기도 하지만 떡갈비를 얹어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육수를 끓여가며 먹는 샤브샤브 상추쌈으로만 맛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칼국수 사리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취향 따라 고춧가루와 마늘을 더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살살 저어가며 면발이 익기를 기다리는데요. 직접 끓여 먹는 칼국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후루룩 후루룩 언제 먹어도 환상적인 맛입니다.
해물 육수에 채소와 소고기의 깊은 맛이 더해진 칼국수. 오늘 골목의 맛, 맛은 물론 추억까지 다 잡은 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을 오랜만에 찾아가면 그 맛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더 맛있는데요? 오늘 대흥동에서 추억의 골목 그리고 추억의 맛을 만나봤는데 여러분도 대흥동으로 오셔서 옛 추억을 만나보시고 또 새로운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원도심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대흥동. 대흥동에서 대전의 맛을 만났습니다. 상추쌈과 소고기의 절묘한 만남, 상추쌈 샤브샤브. 해물 육수에 소고기 살짝 데쳐 예쁜 상추쌈과 함께하는 그 맛. 30년을 이어온 대전의 맛, 대흥동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